끝이 검은 노란 부리에 흰 이마, 검정색 정수리를 한 멸종위기종 쇠제비갈매기. 호주에서 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4월부터 7월 사이 한국과 일본 등에 서식하는 쇠제비갈매기가 2010년 이후 민물호수인 안동댐에서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댐 안에 자연 조성된 모래섬에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 보니 해마다 개체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쇠제비갈매기는 을숙도 등 낙동강 하구에 1,600여 쌍이 서식했지만 2015년 이후 자취를 감췄고 100여 쌍이 날아오는 이곳 안동호가 낙동강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잦은 비로 안동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모래섬이 물에 잠겼고 당장 다음 달 날아올 쇠제비갈매기가 내릴 곳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뭐 한 100여 마리에서 200마리 정도가 안동댐에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번식을 하지 못하면 그다음 완전히 멸종되는 상태입니다. 안동시는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가로세로 50cm 크기의 플라스틱 부유구조체 4,000개를 연결해 1,000제곱미터 규모의 인공 서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푼튼을 조립해갖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모래섬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모래 120톤을 부유구조체로 옮겨 자연섬과 비슷한 지형을 만든 뒤 빠르면 이달 말 침수된 자연섬 옆까지 배로 끌고 가 고정시킬 계획입니다. 인공서식지로 조류 서식을 유도하는 사례는 많지만 사라진 서식지를 대체하는 시도는 국내 처음.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